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아파트 이제 이 동네 매물이 쏟아진다고요? 이 단지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라 그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부동산에 대한 흐름과 인사이트를 드리는 마청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의 집값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청량리 주요 아파트의 가격 흐름과 동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게 되실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저의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청량리 아파트 움찔움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게 폭풍전야와 같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좀 더 자세한 흐름과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최근에 거래된 단지의 가격과 흐름, 그리고 주요 단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댓글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요즘 청량리 아파트 가격 흐름은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량리 아파트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청량리 분양권 거래 5억 껑충 뛰었다. 이번에 청약 공고 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에 사람들 기대감이 높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이게 사실인지 청량리 아파트 지금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청량리 인근 아파트들의 가격 최하방은 어느 정도인지 보기 위해 7월 5일 기준으로 하락순으로 거래를 찾아보니 6월 19일에 레미안 크래시티 34평 13층 물건이 최고가 17억에 비해 4억 5,200만원, 하락률로는 26% 하락한 12억 4,8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6월 6일에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32층 물건이 하락률로는 28% 4억 2,767만원 하락한 10억 7,345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최근 거래된 단지들의 최대 하락률은 20% 후반 정도로 보이고 이 정도면 5월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네요. 그리고 전농동의 전세 하락도 찾아보니 최고가에 비해서 52%, 46%, 40% 수준 하락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급매물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런 흐름을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이 부분은 뒤에서 각 단지들을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2013년 4월 준공된 레미안 크래시티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34평 매매 거래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 거래는 6월 19일에 108동 13층 물건이 12억 4,8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6월 16일에 303동 3층 물건이 12억 5천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5월에 잠깐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더니 6월부터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다른 단지들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청량리 인근의 인기 단지가 이런 흐름을 보인다는 건 기억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이버 매도가도 찾아보니 최저가 순으로 107동 2층 물건이 12억 7천부터 나와있고 최신 순으로 13억 5천, 12억 9천 이 정도 수준 가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신 호가는 거래가에 비해서 높아 보이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 거래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세 거래도 살펴보니 최근에 6월 24일에 5억 4천만원 갱신 거래 그리고 17일에는 5억 7천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단지 전세 가격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네이버 전세 호가도 찾아보니 최저가 순으로 212동 중층 물건이 5억 5천부터 나와 있고 최신 순으로는 5억 7천, 6억 물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가격들은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요즘 전세가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 단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레미안 크래시티 35평 가격 흐름을 요약해보면 매매가는 오르고 전세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량리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전망은 거래량과 다른 단지들도 살펴본 후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구해줘요 마청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집 구하고 계신가요? 마청풀 채널에서 소개하는 중개사님과 계약을 하시면 중개 수수료를 할인해드리는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매매 물건이나 가성비 좋은 전월세 알아보고 계시고 동이나 단지를 정하셨고 여기에 중개 수수료까지 아끼시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번호나 댓글 상단에 있는 링크로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최저금리 찾아주는 대출 상담사도 소개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청량리가 속한 동대문구의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23년 7월 5일 기준으로 5월 매매 184건, 전세 351건, 월세 188건 거래가 등재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4월의 거래량을 넘어선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의 6월 거래량은 118건 등재가 되었는데 이 정도 속도와 현재의 분위기라면 5월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은 인근 지역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청량리 주요 단지들의 가격 흐름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량리역 가까이에 있는 2023년 7월부터 입주할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36평 매매거래 흐름을 보면 6월 28일에 38층 물건이 11억 7,251만원, 11억 520만원, 그리고 11억 4,680만원에 21일에는 27층 물건이 14억 9,556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4월부터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래된 가격의 폭이 커서 이게 뭔가 싶지만 이 단지는 아직 분양권 상태라서 이런저런 조건이 있어서 저가격에 등재가 된 것이고 실제 거래된 가격은 높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네이버 매도호가도 찾아보니 최저가 순으로는 A동 저층 물건이 12억 2천만원대부터 나오고 있고 최신 순으로는 12억 3천, 13억 5천, 17억 정도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호가와 거래가 사이에 가격 차이가 크게 보입니다. 특히 선호되어지는 조건들의 물건들은 비싸게 보이는데 이제 입주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급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매수 대기자들은 좀 더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추가로 전세 가격을 살펴보면 사실 아직 입주전이라 실거래 등록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네이버 전세호가도 찾아보니 최저가 순으로 보면 시동 대출 낀 저층 물건이 5억 8천부터 나오고 있고 최신 순으로 보면 고층 물건들이 7억 5천, 8억 수준 물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다 보다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청량리동에 있는 1997년 12월 준공된 한신아파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단지 32평 매매거래를 살펴보니 최근 거래가 6월 15일에 106동 6층 물건이 8억에 거래가 되었고 직전 거래는 6월 13일에 7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6월부터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네이버 호가를 살펴보니 최저가 순으로 102동 2층 물건이 8억부터 나오고 있고 최신 순으로는 8억, 8억 5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호가 수준보다 높게 나오고 있네요. 이 정도만 봐도 청량리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다음으로 여기 전세도 살펴보니 가장 최근은 6월 17일 거래이고 103동 4층 물건이 4억에 계약이 되었고 5월 28일에는 4억, 23일에는 3억 8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단지의 전세 가격은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보이는데 여기 호가도 찾아보니 103동 2층 물건이 4억, 103동 3층 물건은 3억 7,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거래된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물건들이 많이 없다는 점을 반영하면 가격은 좀 더 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청량리 아파트 최근 흐름을 정리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량리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매매의 흐름은 앞에서 보셨듯이 청량리의 주요 단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가격보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7월에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L65 입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양질의 공급 앞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길 급매로 잡으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매가 많이 나올까 싶은데요. 여기는 특히 고층 같은 뷰가 좋은 매물이 싼 가격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근의 구축들은 입주로 인한 급매 나올 수 있으니 청량리 인근의 구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고, 다음으로 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량리의 전세 가격은 살짝 조정이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의 예상도 주변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금방금방 바뀌니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성향과 생각에 따라 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의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여기까지 청량리 아파트 어떻게 될지 알게 되셨는데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청량리 아파트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마청풀이었습니다.